초고속으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해 한 가족처럼 지내면서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소득도 올리는 한 버섯 농장을 소개합니다. 문인수 국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촌 들녘에 조립식 패널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느타리와 양송이 버섯을 재배하는 농장입니다. 하지만 다른 농장과는 달리 근로자들이 모두 외국인입니다. 이곳의 외국인 근로자는 45명으로 대부분 장기 계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와 네, 하고 여기 농장 좋아요. 하고 갔다 와 싶어요. 제가 여기 일하고 싶어요. 지금 한국에서 우리나라 여기 일해 4년 바라게 뭐 됐어요. 또 못 와요. 어떻게 와도 돼 또 몰라요. 근데 재미있어요. 여기 일해요. 임금은 한 달 평균 180만 원 정도. 산재보험과 건강보험까지 들어줍니다. 1인 1실 기숙사 제공 등 근무 여건이 좋아 근로자 대부분이 장기 근속을 원하고 4년의 비자 기간이 끝난 후에 귀국했다가 다시 취업을 할 정도입니다. 사장님하고 저희 나 때문에 열심히 하고 여기 농장 제일 좋아 이렇게 또 들어와 싶어요. 이곳에서는 연간 1,500톤의 느타리 버섯과 700톤의 양송이 버섯을 생산합니다. 한때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생산시설을 자동화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안정적인 일손을 확보하면서 지난해는 5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는 8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양송이 수확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빈사 상태에 빠진 다른 농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농축산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19,000여 명, 농장을 이탈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농장에서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모두가 가족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재산은 이 근로자들입니다. 근로자들한테 잘 해줘야지만이 그 친구들도 우리한테 잘 해주고 서로다가 윙윙 하면서. 정부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확대할 예정인데 이 버섯 농장의 성공 사례가 효과적인 운영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문인수입니다.